생산 시설을 자동화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전 설비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무인차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부품을 각 라인으로 운반하고 완제품을 포장 라인으로 옮기고 나면 로봇이 품질 검사까지 완료합니다. 생산 단계별 자동화를 뛰어넘어 부품 입고부터 품질 검사까지의 전체 공정이 실시간 통신에 의해 정밀 관리됩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불량들, 그걸 기록에 의해서 다 추적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과 설계,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 즉 ICT 시스템으로 제어해서 납기를 단축하고 불량률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이 선도주자인데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이 낮은 중소, 중견 기업에 특히 필요합니다. 10개가 넘는 도장 과정이 각각 따로 운영돼서 재고와 불량 관리가 어려웠던 이 공장에선 스마트 시스템 도입 이후 불량률이 20% 이상 줄었습니다. 직원이 하루 수천 번씩 도색 두께를 검사한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정을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져야 되는 그걸 로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1%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저희는 그 이하 때 그래 원자재를 살려가면서 정상적인 제품을 100% 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죠. 스마트 공장이 제조 강국 코리아의 제도 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란 판단 아래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 1조 원이 2020년까지 국내 만개 제조업 공장에 지원됩니다. SBS 김범주입니다.